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시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학자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질문이에요. 근데 오늘 이 강연이 대중 강연이다 보니까 이제 응용적인 측면을 더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도 응용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미래에 어떠한 응용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어떠한 뭐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과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전히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노과학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작이 되었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나노 사이즈의 소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이한 현상들이 사실은 저로서도 가장 흥미가 있는 부분이고 이제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응용 분야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그 과학을 하고 있는 연구자들도 그런 면에 있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연구를 하려면 이제 뭐 연구비도 받아야 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연구 풍토가 아무래도 그 응용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이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개선이 좀 돼야 될 면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과학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상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앞으로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께서도 네, 예, 아마 할 말씀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아까 그 카멜레온 같은 경우에 색깔이 저렇게 변하고 그게 그 속에 소위 포토닉 크리스탈이 들어서 그렇게 됐다고 연구가 진행됐죠. 그게 2017년, 18년 이야기입니다. 카멜레온이 색깔이 왜 변할까? 아주 원초적인 호기심이죠. 그 연구를 이제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이제 어떤 현상을 얘기하고 응용을 얘기를 했지만 나노가 태동된 것은 실제는 1980년대 초기 그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됐고 지금 거의 35년, 40년이 돼가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부분의 전자공학, 컴퓨터 기술 이런 것들은 그런 원리들은 이미 굉장히 옛날에 1920년, 30년대 이럴 때 물리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것에 기반을 해서 그게 70년대에 구현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하고 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호기심이 같이 가는 거지. 이게 지금은 이제 뭐 다 발견할 거 다 발견했으니까 응용하자.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연에 대해서 또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적습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과학자들의 능력을 높게 평가를 하는 그런 그 사회적 풍토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적죠. 조금씩 조금씩 그 지식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좋은 일도 생기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기술도 나오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너무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융합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융합 기술 분야 또는 과학 분야, 전문 분야들을 하나의 레고 블록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10가지 종류만 되면 이걸 융합을 하면 그 가능한 조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생기고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상상하는 만큼 우리는 더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만큼 더 많이 힘차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뭐 좀 배웠으니까
금방지게 시내 근처도 못 갔는데 우린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뭐 네, 다른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조금 사실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호기심은 기반이 돼야 되지만 예전에 뭐 원자 발견되고 이런 시대랑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모든 과학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여러분이 내시는 세금에서부터 오는 연구비를 받아서 과제를 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오히려 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하는 편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을 넘어서야 되는 그러한 노력을 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 호기심이 극대화돼야 되는 게 오히려 현대 과학자로서 특히나 연구를 하면서 가져야 되는 소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거기 잠깐만 또 첨언을 해보면 지구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 다 죽고 나서 그 호기심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킬 것은 지키고 그 호기심은 계속 가지면서 지적 그 영역을 계속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중에 내 실험실에 들어오면 딱 좋을 거를 학생의 질문인데 아까 그 퀀텀 다스의 경우에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은 그게 입자가 어느 정도 크기가 이상이 되면요 면이 생기면은 더 안정하게 변합니다. 동그란 것보다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나노 입자를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표면에 우리가 계면 활성제라는 분자를 붙입니다. 근데 이 계면 활성제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면일 때 요 길이가 같은 그런 계면 활성제들 간에 상호작용이 더 세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입자 커졌을 때 그게 좀 더 안정하고 입자 아주 작을 때는 동그란 게 외려 더 안정하죠. 그래서 편의상 그렇게 그리는 것도 있고 아까 그 금속 나노 입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계면 활성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디자인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모든 경우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지식이 많이 축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아까 그 탐침 얘기를 했는데 자 뾰족하게 만들어도 원자 하나 단위로 뾰족한 것처럼 안 보이죠. 뭉뚱하게 보이죠, 그죠? 근데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리 둥그스름한 그런 공면이라도 맨 마지막에 원자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자 그 하나의 원자가 바닥에 있는 하나의 원자하고 거리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사 현자 이게 주사 전자 현미경이랑 탐침 현미경 탐침 현미경의 경우에 굉장히 그 XYZ 축 중에 Z 축이 아주 정밀하게 그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한 100분의 1 옹스트럼 정도 수준으로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이제 화학색이라는 것 자체 어떤 제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걸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아는 그 염료 그 염료의 경우에는 역시 이제 염료는 아까 그 전도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자가띠하고 전도띠 있는 것처럼 이제 분자 오비탈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자가 가득 차 있는 오비탈들이 있고 전자가 차 있지 않은 오비탈에 있는데 그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빛이 흡수가 되면 밑에 있는 전자가 위로 올라가는지 흡수하는 정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 그 금 나노 입자의 경우에도 크게 보면은 빛이 조금 다르죠. SPR이라는 것은 이제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퀀텀 닷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밴드 갭에 의해서 역시 전자가 차 있는 갭과 D와 그렇지 않은 D 사이의 전자의 이동 요거에서 나오는 거고
이제 금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박소민 박사님 좀 더 자세히 잘 설명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제 빛이 들어갔을 때 그 입자 위에 있는 전자들이 있는데 그런 전자들이 어떤 전기장이 그 전자기파가 있을 때 전기 electric field 전기장의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 출렁거림이 있어요. 그 출렁거림이 있을 때 그 흡수되는 빛의 반대쪽 그쪽이 이제 색깔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적으로 좀 다르죠. 이제 구조적인 아까 구조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구조색이고 이쪽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 밴드에 의해서 염료라든지 퀀텀 닷은 이제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구조색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까 포토닉 크리스탈 쪽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포토닉 크리스탈 같은 구조색은 아니고 이제 마찬가지로 골드 입자에서 나오는 색도 이제 그 골드 입자가 어떤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그런 색깔이고 여기서 재미있는 게 제가 나노가 왜 특별한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나노 물질들이 특이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광학적 특성들을 보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빛의 파장이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인지하는 빛의 파장이 한 300나노미터, 한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가 이제 가시광선의 그 파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소재를 그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작게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보면은 이제 파장보다 크면은 빛은 아까 그 이광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관찰하는 그 소재의 크기가 빛의 파장보다 더 크면 이제 그 빛의 일렉트릭 필드에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일렉트릭 필드 파장 안에 쏙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필드에 따라서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색깔이 이제 금이에서 보이는 색깔이 이제 그런 현상에서 나오는 색깔이죠.